이번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고 이 사람이 나가는 중인데 여기는 차를 뒤로 후진해서 나가야 돼요. 나가려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잘 보고 나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된대. 눈이 너무 쌓였다. 도아 씨, 왜 그래? 누가? 누가? 이아 씨. 갑자기 옷을 왜 버려? 나는 남의 차 부순데. 남의 차를 막 부셔. 오, 온다. 어, 나한테. 아, 오래 막. 너. 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오, 신생이야. 오래. 아니야. 왜 저래? 갑자기 너무 무서워. 블랙박스 되잖아, 근데. 퍼포먼스 하는데? 어. 술에 취해 있대요. 그러더니 뒤를 딱 가로막어. 어, 나오라고. 그럼 다시 앞으로 못 가게 해.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경찰한테 저 사람한테 못 가겠어요. 어, 저 사람이 저 B12요. 남자예요. 이제 왔어요. 차에 내려왔어요. 어. 빨리 가야 돼. 그래서 기분 나쁘냐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는데 또 막 그냥 지금 신고하는 거예요. 경찰에. 이상해. 또 왜 그러냐. 이거 못 그리는 거 아니야? 자, 스마트폰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옆에서 이게 찍는 거예요. 저 뭐 하는 거야? 뭐 하세요? 저 뭐지? 사이드 미러. 뭐지? 사이드 미러. 못 가게 부셨다. 저 뭐지? 사이드 미러. 못 가게 부셨다. 어, 저 뽑으려고 그래. 아까 개들이 막 긁는 거 그게 생각나. 와. 자기 손 거울로 쓰려고. 아니요. 오, 뭐지? 어, 왜? 어? 너 내려. 여기 왜 내려? 내가 뭐 했는데? 아니, 저 여기 사람도 있네. 야, 어, 왜 그러세요? 지금 아이고, 일어나면 지금 이 차에 조수석에도 조수석에 한 사람 있고요. 저 뒷좌석에도 또 한 사람 있어요. 근데 안 내려. 지금 어떻게 가면 돼, 지금? 아, 저거. 진짜 저거 없으면 저거 없으면 어떻게 집에 가? 근데 여기 세 명이나 있는 건데. 가지러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어, 저거 피해야 돼. 저걸 내려 찍으려고 하나 보다. 어? 야, 자전거 갖고 온다. 맞아, 이제 도망가는 거. 자전거 갖고 온대. 자전거. 저걸 내려 찍으려고 하나 보다. 어? 네, 타요. 도망가니까 이제 자전거 들고 먹어서 안 되니까. 저거 애기용 자전거 아니에요? 저 이제 어떻게 알아보세요? 저걸 저 정신을 탄다고 못하지. 어, 빨리. 아, 나 뭐 했는데? 아까 이분들 안 내린 거 참 잘했죠? 예. 예. 내리는 순간 자꾸 치면 나도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방어하다 보면 정당방위로 인정될지 안 될지 나중 문제고 같이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안 내린 거 참 잘했어요. 근데 결국은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몇 분 있다가 출동해서요. 바로 체포했대요. 와. 다행이다. 이 차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옆에 차도 몇 대. 그러니까 흥흥 돌아다니면서요. 야, 눈 뜨고 나면 진짜. 주사. 사이드미러 사냥꾼이네. 그래서. 와. 집에 갔는데 사이드미러가 잘 되어 있어. 취미. 20대 아까 그 차도 사이드미러 좀 바로 찼어요. 예, 맞아요. 예. 저런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아요? 저 어떤 도구를 들고 와서 막 이렇게 부셨으면은 수재물 손괴로 좀 더 처벌이 무겁고요. 근데 자전거가 들고 왔었잖아요. 근데 결국 행위를 안 했잖아. 저건 이제 특수 협박이 될 거냐 말 거냐 이제 별도의 문제예요. 아, 그래도 좀 내가 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쫓아올 때는 자전거를 놓고 왔어요. 그래서 저게 특수협박으로 갈지 안 될지는 나중 문제고요. 일단 재물손괴죄로 다 물어주고도 처벌받죠. 어, 근데 저런 경우에 아, 나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해야 되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아, 요새는 더 무겁겠죠. 아, 다행이다. 예전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심신비야 깎고 줬어요. 네. 쌤통이다. 네. 근데 지금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술 먹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싹싹 빌고 손해배상 다 해주고 합의 봐와야 그래야 처벌이 가벼워지죠. 그렇습니다.